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우매누아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또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윤남옥 시리즈 천사 다섯 번째, 주로 성경적 천사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수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딸만 다섯이니까 저를 신학교로 밀어넣으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가 1984년도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받은 은사대로 부흥회와 성서연구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고민이 어떻게 신학을 평신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쉽게 평신도화 할 수 있는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아버님의 신학을 교회 목회 현장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PhD 공부를 하려고 장캅 교수 밑에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84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논문도 요한 웨슬레의 영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많은 그런 부흥회와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2012년에 은퇴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은 그동안 제가 체험한 모든 것,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전공하면서 배운 것들을 신학화하고, 그리고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남가주에서 저의 결혼한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 자문 목사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호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신령하게 하늘의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려는 그 앞에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지 않는 한 이 하늘의 진리는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싫어해서 우는 사자같이 대적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동영상을 만들 때도 또 이 동영상을 들을 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나 패턴이나 적용이나, 그래서 화육적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중간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다시 도표를 그려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World view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 가정관이 있고 또 성경적 역사관이 있지만, 이 세계를 생각하는 이 관점, 자기의 역사관,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 천사들에 대한 것,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1층천, 2층천, 3층천에 대한 우리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들 평신도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냥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러 의사로 뭐 교사로 뭐 비즈니스맨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을 잘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면서 이것은 강조되지 않았고 이것이 제대로 안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열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라이터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썼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층천 대기권 아래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2층천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귀신들, 그의 종들이 있습니다. 3층천은 천국으로 하나님과 그의 부르는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층천만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2층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층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귀신들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이 샤머니즘 가운데는 귀신들을 위로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몇천 년 역사를 타고 내려온 아주 심층 깊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2층천의 세계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층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3층천. 그래서 1층천에 있다가 내가 잘 믿으면 내가 3층천 천국으로 내세에 그 영생을 누리겠다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유대적 히브리적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1층천하고 3층천 사이에 2층천이라는 검은 세력들이 있으며, 그리고 3층천에서 1층천에 내려올 때, 1층천이 3층천의 기도로 올라갈 때, 이때 방해하는 세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하도 귀신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선교사들이 아 이건 미신이에요. 그런 세계는 없어요.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실 사단과 귀신들의 역사를 선교 초기에 그 교인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나 영적인 무장에 너무 약해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층천에 잘 살고 믿으면 3층천으로 내세의 영생을 누린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2층천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도 또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또 만나게 될 때도 이런 개념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적인 세계관인데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1층천에 살고 있죠. 1층천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층천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3층천에 가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적 패잔병처럼 길거리에 쓰러져서 신앙생활도 못 누리고, 그리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생활을 누리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힘든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에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인생이 제일 힘든 건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1층천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갈등을 느끼고,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더 힘든 거예요. 네. 이 세상 짐도 지고, 그리고 천상에서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이중적인 삶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이거는 형통하고, 정말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세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리고 1층천과 3층천은 가교를 주고 하는 심부름꾼이 천사인데, 그 천사들 모든 일들에 반대하는 이 악한 천사들, 검은 천사들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관과 동시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 셋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본질은 같으나 우리가 그 위, 그 three persons, 위가 다른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천사들도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신론, 단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이것을 신적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복합적 한 분이다.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할 때 엘로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엘로힘은 복수를 뜻하죠.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포도가 몇 개가 달렸습니까?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나 포도를 살때 포도 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세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 포도 한 송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복합적 하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천사가 우리들에게 오는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세상에 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교회, 우리들에게 그 전달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이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왔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그 전달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지막에 확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을 줬어도 전혀 우리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구원, 사랑, 기쁨, 기름부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확증해 주실 분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을 뭐 따르는 목사님을 회방하든지 교회 지도자를 회방하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 그 인격 자체, 그위 자체를 우리가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그 단계를 무시해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 그걸 확증해 주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전하는 그 심부름꾼이 중간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천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하늘에서 떨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 기름을 갖고 와서 교회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천사들을 교회에 샌드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돕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을, 아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중요하죠. 성경적 세계관 중요하죠.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확증하지
확증해주고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 하고 확증해주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냐고, 그분을 또 모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우리는 단절되고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와 피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마다 천사는 어떻게 활동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사는 창조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천사는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조금씩 활동이 달랐는데 그것도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들의 사역은 어땠냐면, 그 당시는 그 선지자와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임하면 그것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식으로 전했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백성에게 혹은 왕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 중개하는 역할이 바로 천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거는 다음에 그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천사는 성령님과 함께 천사들을 명령하여 선지자에게 전하는 형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출생, 사역, 죽음 등 여러 곳에서 천사가 수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시대의 천사는 참 많은 활동을 하죠. 그리스도 승천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줄 때에도 또 주의 사자가 직접 옥문을 열어줬고, 빌립이 가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도록 지시하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일관성 있게 천사의 실제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들보다 굉장히 스피리추얼 비잉이지만, 그래서 우리보다 우월하고 생각하고 초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들어진 후에는 죽지 않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천사는 단지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런 봉사자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기 때문에 뭐 인류를 형상한다든지 후손이 있다든지 무슨 유업이 있다든지 구원의 대상이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수많은 증인, 그 만만이와 천천인 그 천사들 앞에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성취로 이루어지는가 한 것을 약속대로 갚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의 천사는 어떤 천사였을까? 그래서 천사는 히브리 말로 말라크, 그리고 히라버는 안겔로스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안겔로스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다른 명칭은 거룩한 자, 만군, 천군, 영, 정사, 권세, 주관, 능력 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국의 전달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하고 마치 천사가 하나님처럼 말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일곱 천사를 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등 이런 일곱 개의 천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럴 때는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라파 그럴 땐 치유의 천사, 미가엘은 천사들의 우두머리, 네, 군주 중에 군주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제2성전기 이후에 유대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되었죠.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냐 하면 외경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받아들이는 외경하고 또 천주교에서 받아들이는 외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유대교와 천주교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합니다. 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맨션을 짓는다든지 뭐 세마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들을 위한 사역, 나라와 국가를 위한 사역, 악인들을 위한 사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을 위한 천사의 사역이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소를 지키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나 통치의 대리자, 아닐 때는 심판의 집행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천사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사역 가운데 그 다음에 재림 가운데 아주 너무나 많이 인볼브 돼 있습니다. 초림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모든 소식 그리고 너는 헤롯을 빼서 어디로 도망가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역 가운데서 40일 그 금식기도 한 이후에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 사역을 돕고 승천을 돕고 승천 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또 다시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심판을 하고 하는 이런 추수꾼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또 천사들이 맡게 됩니다. 성령님을 향한 천사의 사역을 한번 보면 성도들의 고난을 살피게 하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의 봉사자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들이 천사들이 하는데요. 직접 감옥 문들을 열어준다든지 폭풍을 만났을 때도 주의 천사가 도움을 준다든지 가이사에 갈 때에도 담대하게 바울을 또 일으킨다든지 하는 모든 천사의 사역이 성령님을 도우면서 함께 선교의 봉사자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을 향한 천사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선 성도들을 보호하고 천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돕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고 위험한 곳에 항상 같이 하고 그러면서 천사들은 지상을 두루 다니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전반적인 일을 다그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 천사들의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앞에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치유를 하고 있는 그 병상의 침대에도 천사가 함께 있고요. 우리가 찬양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천사가 함께 하고요.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그럴 때도 천사들이 함께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돕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그 돕는 천사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건 참 쉬운 얘기지만 항상 무엇이 안 보이고 또 잊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물건들이 보이고 어디 있는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줘서 아주 빨리 찾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아마 천사들을 불러서 나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가장 큰 거는 치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뭘 잃어버렸을 때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국가를 위한 천사들의 사역은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국가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지역령이 있는 것처럼 이 지역령은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지역령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을 지키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안드레 잭슨을 목사님을 만났을 때 자기네 집에는 맨날 쪽두리를 쓴 한복을 입은 천사들이 와서 네가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이 너무나 막연하고 그리고 뭐 갈 일이 있겠는가 그랬는데 저를 만나는 순간에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한국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런 무슨 집회를 한번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희망을 갖고 기뻐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안드레 잭슨을 불러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도록 주님이 명령을 주셔서 네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천사들, 우리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은 아마 한복을 입고 쪽두리를 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그 나라마다 아마 특색 있는 옷을 입고 천사들이 오는 것 참으로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LA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천사들에게 우리 이 지진으로부터 이 캘리포니아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자고 그 천사들이 와서 잘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악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천사도 있고 또 저주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고 마지막에는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그 가라지와 그 알곡을 가르는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악인들을 향해서 천사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시편 73편처럼 악인들이 형통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형통해도 그 악인들의 심장은 처참하게 괴롭고 그 불안하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뭐 돈만 잘 번다고 그들이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악인들을 향한 천사의 사역도 있고 권세를 위임받고 재앙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순간에 저 악인들이 잘 되구나 잘 되는구나 하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가르십니다. 그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천사의 조직을 보게 되면 천사장, 군주,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과 스랍들도 천사들 같지만 그러나 이건 성전을 지키는 천사들이죠. 그래도 모습이 조금 다르게 생겼고 이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과 스랍을 천사로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들도 천상에서 주님을 돕는 자로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그룹과 스랍을 떼어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군주와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천사들이 정사들, 능력들, 세상 주관자들, 보호자들 그 혹은 주관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천사가 그 뒤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하고 군주들, 여러 군주들이 있죠. 거기에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천사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세이튼 할 때는 사단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디몬 그럴 적에도 한 명을 얘기하는 건데 디몬스 귀신들 그럴 때는 복수로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는 것은 이 마귀의 대장이죠. 그래서 마귀의 대장이고 단수로 복수로 쓰는 것들은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천사의 조직을 사단도 이것을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본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체가 없는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류 구성이 불가능하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자식도 낳지 않는다.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나 전지하지는 않다.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도덕적이고 성결하고 거룩하다. 천사들은 신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도 천사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천사들도 우리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좀 낫다는 것입니다. 로우하다. 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명령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상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봉사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르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없고 유업이나 상급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와 땅을 이어주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 세계관 속에, 성경적 세계관 속에 넣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활동한 천사들이 뭐 죽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천사들이 효율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불러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천사들도 그때도 있었고 사도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나에게도 지금 천사들이 도우려고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세계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 명령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으로 또 섬기는 종교도 있고 또 천사에게 기도도 하고 천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늘나라와 이 땅을 가교 역할은 하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우리보다 인간보다 낮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우상숭배하듯 경배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천사에게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또 명령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성경적 천사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조력자, 도움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천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여처럼 뭐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이 우상화되면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적 천사론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천사가 있다고 하면 악한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악한 천사들을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면 네, 이 천사들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또 당합니다. 네. 거룩한 천사는 우리가 알아야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악한 천사들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가 묶이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악한 천사들의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나목 목사이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윤나목 매누아 혹은 할리 나목 윤을 치시면 저의 모든 시리즈가 나오고 130여 개의 동영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있을 매누아 집회인데요. 이 집회도 여러분이 다음 카페 윤나목 북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설명과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 경기도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는 매누아 치유 산상 집회는 1박 2일로 들어가서 자면서 하는 그런
치유 집회고요. 매누아 계절 학교는 월요일마다 1시부터 한 5시까지 그렇게 8일하고 15일 양일간 감남교회에서 하는 그런 계절 학교입니다. 그래서 계절 학교는 여러분이 등록비가 없고요. 매누아 치유 삼상 집회는 9월에 오시면 9월에 등록하시면 10월에 하시는 것보다 디스카운트가 되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시고 오셔야 되고요. 매누아 계절 학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누아 치유 산상 집회는 우리 매누아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인 이혁군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매누아 계절 학교는 우리 학교의 반장이신 이화우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질문에 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제가 33살에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10년 전에는 입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을 드나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20일 동안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셔서 기도하지 않았던 어떤 이런 그 신령한 부분에 기름 부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공부했지만 제가 받은 이 은사들이나 이 체험을 신학화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의 동영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윤나목 북자료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윤나목@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